미래통합당 조전혁 예비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권자들에게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안녕하시지 못하죠. 이렇게 마스크 살라고 줄 서는 그런 백억 기다리는 나라 될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함께 이 어려움 같이 극복하십시다. 우선, 뭐, 저는 지역민심으로부터 가장 잘 아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역 내에서 자전거만 제가 2,000km를 돌파를 했다 했습니다. 저는 대학 전공부터 경제학 교수, 그리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대통령 인수위까지 경제와 경제정책의 전문가입니다. 국민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차고 넘치는 이 운동권 법률가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전문가 저 조전혁을 해운대 대표선수로 꼭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도 참 많습니다. 공약 어떤 걸 내걸고 계신가요? 우선 그 교통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장산에 저는 제2, 제3터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터널을 통해가지고 이 대심도하고 지금 신시까지 연결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반여동하고 이제 송정을 연결 해가지고, 지금 송정 쪽에 지금 교통소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지하철 역시 송정까지는 적어도 연장을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젊은 학부모들은 지금 뭐 학교 교육만으로 안 된다는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해운대형 방과 후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각종 특기나 적성, 체육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